여행을 다닐 때 여행 정보들이 이제 점점 더 많이 필요해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찾아보기가 영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 번호가 맞아요?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아, 네. 그게 제 번호가 맞습니다. 번호가 아, 네. 명함은 그 명함은 안, 네. 안 들어가고.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어떤 걸 집중했냐면 우리는 여행 정보를 한 군데서 다 모아서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에서 이제 출발했고요. 그럼 그 여행 정보를 모으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까 하는 것들을 고민하다가 블록체인 기술이 점점 발달함에 따라서 사용자들한테 보상을 주기가 기술적으로 이제 가능해지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보상을 해주면 좋겠구나라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시작했고요. 이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코인을 주게 되면 그 코인이 아무짝에나 쓸모없는 경우가 태반이었는데 그것들을 쓸 수 있게끔 활용할 수 있게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활용처를 좀 넓혀보자 라는 것도 같이 포함해서 사업 기획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저도 뭐 1년 몇 번씩 여행을 다니긴 하지만 여행 다니는 이 트렌드가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된 지는 꽤 좀 된 것 같고 패키지 여행 중심에서 이제 개별적인 자유여행을 추구하는 경향은 좀 더 심해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뭐 그런 패키지 여행 상품 그 취급하는 회사 뭐 예를 들어 하나투어, 모두투어 이런 회사나 아니면 그 회사에서 소속된 그 실제 그 패키지 상품을 취급하는 가이드 이런 분들이 정보를 알고 있으면 그 정보를 바탕으로 그냥 그 상품을 이용하기만 하면 외국 가서 그냥 간단하게 여행하는 게 가능했는데 이제는 달라져서 개별 사용자들별로 그 개개의 정보들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정보들이 생산되고 공유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서 실제로 이제 제일 유명한 프로그램이 트립 어드바이저라는 앱인데 아, 네. 네. 그런 트립 어드바이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리뷰를 모아놓고 트래플을 유발시켜서 광고를 통해서 엄청난 수익을 거두고 있는 업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궁극적으로 하려는 것은 뭐 여행 상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뭐 여행 마켓을 여행사들이 들어와서 하는 마켓 이런 것들은 이제 구체적인 문제고 가장 주된 것은 여행 정보를 모으겠다. 이게 저희 핵심적인 아이디어고. 그래서 선생님 이름에 네. 어떤 의미가 있나요? 트리고 하고.